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왕 내왕으로 나왔습니다. 고등어 낚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명왕 내왕입니다. 자, 한 7시 반부터 이제 고등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서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청고동 방파제로 갔었는데 한 6시 반쯤 됐었나? 그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기도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청호동 방파제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동명왕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예, 빠졌습니다. 자, 내려가서 동명왕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고기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분이 한 분 올리고 있네요. 자, 올라온 거 보고 저 밑에 내려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제만큼은 안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셨나요? 조금씩 잡았어요. 예? 조금씩 잡았어요. 자, 옆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 옆에는 그물 낚시네요. 자, 여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으셨나? 어휴, 예. 많이 잡으셨네요, 그래도. 한 20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이신데, 네, 원주에서 오셨는데, 옆에 분들이 잘 잡으신다고 하시네요.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고등어가 왔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자, 예, 여기 분도, 어우, 고기가 큼직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큼직큼직한 걸로 많이 잡으셨네요. 네, 많이 컸어요. 예, 예. 너무 최고야. 예. 많이 커졌어요. 자, 저쪽에도 많은 분들이 2층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저쪽에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왔습니다. 왔어요. 아, 예, 올라왔습니다. 큼직한 놈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또 어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운 모양입니다.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제대로 걸렸네요. 와, 큽니다. 와, 아, 저기 분 또 올라오다가 빠졌습니다. 아, 빠뜨렸고요. 자, 옆에도 또 올라오고 있죠. 자, 헤이트. 아, 파도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그물이 엉기고 빠져나갔네요. 자, 여기서 한번 헤이트. 히트.
아, 예. 낚싯대가 많이 휘었습니다. 아, 예, 여기 사장님 또 히트. 아, 예. 여기 사장님. 자, 오늘은 이쪽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큼직큼직한 놈으로 쭉쭉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빠졌네요. 자, 저쪽 2층에서도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올라갔나요? 올라갔는지. 예, 아까 낚싯대가 많이 휘었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벌써 게임 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물 낚시도 날로 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엉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막대를 대고 개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놈은 자, 많이 잡아놓으셨습니다. 어, 예. 진짜 크네, 진짜 커. 자, 저기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낮수가 낮을까요? 자, 올라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낚시 줄이 끊어지신 것 같아요. 아, 아깝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접으시네요. 국물이 없으신가? 여기에도 고기 잡아놓은 게 보이네요. 어느 분 건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있습니다. 자, 이 통 안에서도 덜덜거리네요. 한눈 파는 사이 여기도 올라왔네요. 여기도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거였네요. 자, 통당.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 사장님 그 물낚시 끊어졌는데요. 다시 조립하셔갖고 히트입니다. 자, 예. 어, 예. 사이즈 좋습니다. 아, 올라왔습니다. 자동 분리됐습니다. 자, 또 캐스팅 하셨습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빠졌나요? 아,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자,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예. 아, 빠졌나요? 고기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빠졌네요. 자, 옆에 조사님, 그런 사이 옆에 조사님 히트. 네, 올라왔습니다. 예. 금방 캐스팅 하셨는데 벌써 들어갔나요? 자, 옆에 사장님도 히트. 아, 고기가 안 보이고 있고요. 자, 옆에 사장님은 고기가 전갱이 두 마리랑 고등어 한 마리가 달려 나왔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좀 작네. 아, 옆에 사모님 히트. 자, 자, 낚시가 서로 엉킨 모양입니다. 자, 고기는 물고 있는데요. 자, 올라왔습니다. 낚시 바늘이 서로 엉켰습니다. 여기도 올라왔네요. 여기 사모님 아직 낚시 분리도 못했는데, 예, 저기서 올라왔습니다. 자, 저기 조사님 잘 잡으시니까 한번 얼마나 잡았나 가서 각인 좀 살림망 좀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조사님 잡아놓은 거, 예, 보이는데요. 예, 망이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한 10여 마리 이상은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낚시 오시는 분들 낚시 하시는 건 좋은데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도 있지만 우리 낚시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져오신 쓰레기는 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도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고기, 예, 여기 한 마리 올라오나요? 예, 여기 올라오는 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졌나요? 있나요? 아, 예,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갱인가요? 자, 예. 아, 예, 고등어네요. 고등어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